전기차를 만들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. 이게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아, 그럼 리사이클하는 쪽이 제일 낫겠다.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전략곡물 소재들이 있거든요. 코발트, 니켈, 리튬 같은. 이 기술은 국가 연구 과제로 5년 동안 연구를 해온 기술입니다. 오늘 드디어 그 점화식을 갖고 파일럿 플랜트 가동을 하게 돼서 가슴이 참 벅찹니다. 잘 운행되고 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용풍의 기술은 건축 용역 환원 기술로서 습식 공정에 비해서 전체 공정이 단순하고 금속의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리튬 90% 이상, 니켈 코발트 95%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축 용역 환원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은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입니다. 이 기술을 확립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
자원 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들 공정이 특히 회수율이 굉장히 딴 공정에서 높거든요. 나오는 슬래그도 크게 저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 설치기 때문에 전 물질들이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고 저희들은 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너 부탁한다. 꼭 우리 같이 오랫동안 친구가 되자. 그래 부탁한다.